입냄새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음식은 각자마다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그 중에서도 믹스커피를 마시면 유독 입냄새가 심합니다. 거기에 담배까지 피면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믹스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면 다른 음식에 비해 입냄새가 더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 안에 있는 세균이 이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휘발성 황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치매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락토페린이라는 효소와 세균을 파괴하는 리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입 안에 있는 세균의 활동을 방해해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입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즉, 치매 분비가 많아야 음식을 먹은 뒤에 입냄새가 덜 난다는 것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치매 분비를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커피를 포함해 카페인이 많이 있는 음료를 마시면 입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약 350ml에는 카페인이 150mg 정도 들어있으며, 믹스커피 한 봉에는 카페인이 40mg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메리카노를 마셨을 때보다 믹스커피를 마셨을 때 입냄새가 더 심합니다. 믹스커피는 커피, 프림,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탕은 입 안에 있는 세균의 에너지가 되어 세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림에는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카제인 나트륨은 단백질과 나트륨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단백질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입냄새를 심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믹스커피를 마시면 입냄새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치매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 안 그래도 치매 분비가 줄어든 상태인데 담배까지 피운다면 치매 분비가 더더욱 줄어들어 입 안의 세균이 미쳐 날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게다가 담배에 있는 타르와 니코틴은 이에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달라붙다 보면 치석이 만들어지고 치석은 세균이 살수 있는 좋은 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믹스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입에서 똥내가 나는 것입니다. 믹스커피와 담배에 의한 입똥내를 줄이고 싶다면 당연히 둘다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보단 프림과 설탕이 없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고 마신 이후에 양치를 한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